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서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유엔 주도의 국제 평화 안보 활동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PTO는 분쟁이 종식된 지역에 들어가서 무력 분쟁을 방지하고 정전 활동을 감시하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전후에 있어서 그 나라의 어떤 복구 활동을 지원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 그 국제적인 그런 분쟁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도 발생하고 폭력적 극단주의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PTO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PTO 활동이 많아짐으로써 PTO의 개혁과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각국들 차원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그 반기문 사무총장과 공동으로 이런 유엔 PTO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주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 이후로 이제 장관급 협의체로 이제 그 발족이 됐고, 1차는 영국에서 개최가 되었고, 2차는 캐나다, 그리고 3차는 유엔 본부, 그리고 4차는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제 미국, 영국, 캐나다 서방부에서 개최가 되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고, 유엔이 갖고 있는 3대 아젠다가 개발, 인권, 평화 안보인데, 평화 안보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 그리고 최고위급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된 배경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PTO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여가 고려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유지 활동은 보통 이제 재정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경력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재정과 경력을 같이 균형적으로 기여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정 부분에서는 10위권, 경력 기여 부분에서도 30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선진국으로서는 이례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여가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 최고위급 평화 안보 분야 이제 회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 리더십을, 평화 안보 분야 리더십의 가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한국이 이렇게 PTO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한국이 평화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평화하면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 평화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세계 평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같은 페이지 쪽에 있다 라는 것을 알리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노력들도 우리가 전 세계가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두 개의 그런 PTO에 나가 있죠. 레바논의 동명부대, 그리고 남수단의 한빛부대, 두 개의 부대가 저희가 지금은 나가 있지만, 총 7개 미션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었고, 연 인원으로는 1만 8천 명의 군인들이 파병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대 파병뿐만 아니라 민간인 개인 자격으로 또 파병도 있어 왔고, 경찰 PTO도 또 파병이 되어 왔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인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분쟁이 어떤 종식된 지역에 나가서 그 정전이 잘 감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 PTO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특색이랄까 하는 게, 우리 태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간인 보호가 태권도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의 무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PTO에 나가서 그런 민간인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또 그 지방에 있어서도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같이 또 복구를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그 지역으로부터, 특히 동명부대 같은 경우는 동명부대 서포터즈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이후로 PKO 활동이 굉장히 이제 다변화,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PKO 현지 캠프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PKO 시설이라든지 뭐 캠프라든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코로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대주제는 기술 및 의료 역량 강화가 대주제입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대주제 속에서 네 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그 PKO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A4P라고 하는 Action for Peacekeeping이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4개를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세부 세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평화의 지속화, 그다음에 훈련 역량 강화 및 파트너십, 그다음에 임무 수행 능력 강화, 네 번째는 민간인 안전 및 보호. 네, 이렇게 4가지 주제의 세션들에 대해서 155개국 외교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청장은 저희 나라를 제외한 154개국에 나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UNPKO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여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이제 여성의 참여도 활발하고 특히 이제 리더십 분야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여성의 그런 참여라든지 리더십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PKO에서도 똑같이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관심을 갖냐? 아까 제가 민간인 보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쟁이 종식된 지역에서 남아있는 많은 그 그룹이 아동과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전투를 하러 가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지에 남겨진 분들은 아동과 여성들이 굉장히 힘겹게 생활도 영위를 해야 되고 그 전후에서의 어떤 그런 또 생활 능력을 갖춰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여성 PKO의 도움이 훨씬 더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보다 더 이런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치에 대한 그런 홍보 전략을 저희가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평화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과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약속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회의가 공약회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PKO를 위해서 하는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지켜져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이런 지키는 가치 그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큰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공감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입니다. 미래. 결국은 이게 이제 미래 세대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미래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평화와 약속은 현재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평화, 약속, 미래에 대한 가치를 기치로 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홍보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세평이 챌린지를 개시를 하는데 이제 세평이가 뭐냐. 세계 평화 지킴이라고 하는 장관회의의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남산에서 태어난 하얀 비둘기, 또 유엔을 평화를 상징하는 또 비둘기를 저희가 형상화하긴 했지만 어떤 특정 새에 국한되지 않고 이 하얀 새라고 하는 평화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세평이 챌린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우리 유튜브 다 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희 가볍게 들어와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우리 또 세평이 또 인형 캐릭터도 받아가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장으로서 이 장관회의 전체 이제 총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유엔과 우리 외교부의 유엔과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 회의 자체를 이제 의전이라든지 그리고 부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합니다. 본 행사는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부대 행사는 이제 디기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4개의 전시관을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PKO 전시관 그다음에 그 한반도인 또 PKO 장비 전시관 이런 그 전시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문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행사장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오만찬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공약 발표하는 공약들이 굉장히 또 순조롭게 제대로 또 잘 프레젠테이션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심하게 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기획단 내에는 그래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어떤 행사를 관리하는 기획 총괄부 그리고 아까 공약이라든지 전시를 담당한 대내 협력부 그다음에 총괄적인 방역 또 이런 또 출입구 이런 조치를 준비하는 행사 운영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가장 중요한 홍보부 이렇게 4개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현재 25명의 지금 외교부 국방부 가기부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 조직들에서 같이 나와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동맹부대를 파견했을 때
정말 그 레바논 국민들이 한국을 느끼는 이미지가 결국 레바논 동맹부대를 통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동맹부대가 어떤 그 현지에서 굉장히 그런 민사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태권도라든지 이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그 행위를 할 때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레바논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근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그런 정책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들이 레바논 정부 위정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한국과 레바논의 양자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정책에 좋은 어떤 그런 그 영향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공외교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레바논 동맹부대 활동이 한 레바논 관계에 엄청나게 좋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공공 외교가 그리고 이제 평화 유지 활동과 직접적인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평화라고 하는 가치는 전 세계인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공공의 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공감하고 알리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티즌십으로서 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 활동 자체가 또 크게는 공공 외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국방부와 또 외교부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함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기대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2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화이팅!